고향 음식 그 두 번째 장소 바다의 산삼 전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전복의 맛있는 변신. 이곳은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. 전복이 비싸다라는 편견을 좀 깨주고요. 굉장히 저렴해요. 왜냐? 바로 옆에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셔요. 거기서 뚱 떼와가지고 여기다가 퐁당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개우젓. 전복은 개우젓 안 먹으면 먹은 게 아니죠. 전복의 내장을 가지고 젓갈을 만든 건데 개우젓을 매일 담그신대요. 사장님 너무 부지런해. 저는 보통 이렇게 오면 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밥 한 공기를 시켜요. 개우젓은 그렇게 짜지 않아요. 그래서 탁 넣어서 탁 비벼가지고 이 색감 봐. 전 이 개우젓 너무 좋아. 이 바다 향이 나는 이 개우젓에 딱 쏘는 이 청양고추 잔뜩 썰어놔가지고 이 구수함을 극대화시키는 거지. 그냥 굉장히 구수합니다. 젓갈이 구수해. 이런 전복 무침 보셨나요? 썰지 않고 통으로 무치는 통 큰 스케일의 감탄. 여기는 기본적으로 요리를 잘하는 집이야. 무침 잘하는 데 있잖아. 무침 잘하는 집. 무침 잘하는 집이 진짜 잘하는 집이에요. 바로 소면이 생각나는 그런 맛이네. 소면이. 제가 또 개우밥을 남겨놨잖아요. 이 이유는? 응? 여러분, 제가 뭐 설명을 해드려야겠습니까? 이 맛을 구수한 밥 위에 매콤달콤 새콤한 양념에 싹 같이 먹는 이 맛. 세상의 모든 맛을 가진 맛인데요. 전복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. 부드럽고 담백하게 따뜻하고 푸짐하게 전복의 맛과 영양을 담아낸 한상. 이 느낌. 전복이 와 굉장히 푸짐합니다. 밑에 개우도 이렇게 좀 있고. 오. 와우. 국물. 굉장히 깔끔하고 구수합니다. 순수한 전복뚝배기라고 해야 될까? 맑아. 맑은 탕. 전복도 굉장히 큼지막해가지고 전복은 수저로. 굉장히 이렇게 기름 오른 통통한 제철 전복. 제주 서쪽에서 만나는 전복 파라다이스.